그 이게 특히 성장기 때 수술하는 애들이 좀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유착되는 게 어쨌든 그래서 인증지를 하루에 한번 이걸 하시고 지금 포인트가 약간 실례할게요. 이게 네. 처음엔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건들기만 한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 악수하실 때 한 10%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이게 여기 아픈 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큰일 나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위치는 또 좋거든요. 네. 이게 슬개골이면 그 주변이 이렇게 유착된 겁니다. 지금이잖아요. 네. 터치 정도잖아요. 네. 네. 그걸 하면서 먼저 쭉 이 근육 전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지금 터치만 했는데도 살짝 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게 너무 낮아요. 레벨이 역시 레벨이.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진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중간막이 왔으니까 근막이 많이 유착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만져서 아이가 행복해하면 하겠는데 네. 싫어하니까 그동안 안 하셔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아, 네. 10초하고 10초 쉬고 아니면 적어도 2, 3분 이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 최근 교과서에는 정형외과 재활 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강도를 조금 더 올렸잖아요 아까보다. 네. 근데 이것도 처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런 타입의 마사지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지도로 찾아서 네네. 어디를 만졌을 때 어 지금 여기 떤다. 네네. 어 그럼 여기가 포인트네. 아, 여기가 통증의 아, 네. 매듭이네. 네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살짝도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쳐다봤죠 지금 살짝. 네. 그다음에 살짝 긴장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60초라고 나오거든요. 60초. 아, 다리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거 자체가 재활이니까 네. 두 분이 협업하셔서 이걸 60초간. 근데 10초만 해도 돼요. 10초만 해도 10초하고 10초 쉬고 5번 하셔도 되는데 최근 교과서에는 60초로 나오니까 여기 60초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났으면 좀 쉬고. 네네. 그럼 막 다리 좀 떨고 불편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네네. 사람을 따지면 침 맞으러 다니는 게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체외 충격파 뭐 이런 것들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허리 다치시는 데다가 주변 주직이 이렇게 유착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막 침 맞고 풀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네네. 체외 충격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손으로 아,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아까 만져보니까 이게 딱딱한 거죠? 네. 많이 딱딱한 거고 많이 타이팅하고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아까 이런 강도 유착을 하는데 아, 하나 팁이 있다면 여기서 닭가슴살 아, 네. 닭가슴살에 정신을 팔려있을 정도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좀 덜 안 좋은 다리예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은 더 심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안 좋다. 아, 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두 번째 뒤에가 햄스트링이거든요. 안 되겠어요. 네. 여기도 떨어. 햄스트링도. 아, 네. 햄스트링이 심지어 이게 네 개의 근육이란 말이에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얘는 커가지고 구분은 되는데 네. 이런 데도 마사지를 해야 되고 한 가지 팁이 있으면 네. 햄스트링은 무릎을 이렇게 약간 피면서 붙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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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햄스트링 하는 기능은 무릎을 굽히는 아,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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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무릎을 안 굽히게 하고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지금 이렇게 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따지면 되게 안 쓰는 근육을 쓰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얘네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울찜질도 했고 마사지도 했으니까 오늘 이상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마사지는 다 하라는 얘기나 하는 만큼만 하세요. 네, 네. 10초라도 하시고 어, 무릎이 여기잖아요. 네, 네. 이 손으로는 이 방향, 이 손으로는 반대 방향 해서 네. 이걸 필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싫어하네. 지금 여기서 지금 싫어하잖아요. 아, 그럼 네. 천천히. 천천히. 거의 타이트한 게 느껴지죠. 말도 안 돼요. 네, 여기 이러면 허리가 굽어요. 사람에서도 그래요. 햄스트링이 굽으면 요추 전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릎을 지금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릎을 이렇게 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손을 놨죠. 네. 이러면 안 다친단 말이에요. 네. 이걸 만약에 아이가 매일 하잖아요. 그럼 이 유연함이 늘어나니까 아이는 현재 오늘 재발이나 재수술이나 다른 건 없는데 햄스트링의 유연함이 너무 떨어진다. 유연함 평가에서 대퇴사두근의 타이트닝이 너무 심해서 그게 오늘 진단명이거든요. 네네. 오늘 진단명은 대퇴사두근 타이트닝, 대퇴사두근이 너무 뭉쳐있어요. 햄스트링의 유연함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하는 역할이 원래 네. 무릎을 이제 펴기 이제 굽히는 역할인데 얘가 성장기 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게 아프니까 무릎을 자꾸 굽히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3주만 이렇게 돼도 섬유화 되는데 섬유화를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어 지금 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허리가 이렇게 굽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허리 굽고 당연한 거예요. 사람도 왜냐면 햄스트링이 골반 쪽에서 오니까
이게 허리가 이게 종아리까지 있으니까 쭉 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디스크가 온다?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목표를 우리가 10살 때 뛰어노는 나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병원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틀린 얘기고 한 달에 한 번 되게 재활을 잘하는 전문가가 하는 거랑 어설프게 보호자분이 매일 하는 거랑 1분 저는 후자가 낫다 당연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무릎을 펴는 거에 올인이고 여기 알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햄스트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릎을 못 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10도 120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잖아요. 이렇게 떠는 거 자체가 안 쓰는 근육을 되게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제가 지금 하는 건 스트레칭이고, 보통 보호자분한테 시키면 ROM이라 그래서 굽혔다 폈다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어렵죠, 이렇게 피는 게. 지금도, 저도 지금 이 정도밖에 아직밖에 안 피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재활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쫙쫙 핀단 말이에요. 저, 제가 찍은 것도 그래요. 그렇게 피려고 피지도 못해. 다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연함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 성장기 때.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만 매일매일 하시면, 결국은 늘어나긴 늘어난다. 그런 거를 목표로 이걸 수동적으로 하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능동적으로도 무릎을 펼 수 있으면 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올려놓으시고 인터넷 하지 말라는 자세잖아요. 지금 무릎이 좀 펴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10초간 하루에 5번. 오, 네. 이거는 이거. 좀 가끔 해줘요. 이 자세에서 그럼 선생님 아까 핸드스윙 만져보세요. 비슷하죠? 네네. 아까 펴지잖아요. 네네. 이러면 뭐라고요? 닭가슴 주면서 하시라고요? 이거 약간 댄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괜찮아요? 10초간은 네네. 괜찮아요? 10초간 하루에 5번, 10번은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열심히 하시고 1년 후에 뵙는 게 목표고요. 네네네. 그 전에라도 다리를 너무 심하게 좀 병원에 오실게요. 네네 알겠습니다.